그때 경비 엔트리여가지고 보긴 봤는데 집중해서 못 봤어. 가장 친한 형이 누구예요? 승재형이. 위에 형들은 학교생활을 같이 안 해가지고 학교생활 하니까 아무래도 승재형이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다른 형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폰케이스나 제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거 있는데 제 방에 걸어놨어요. 주영이 형이랑은 되게 체대 차이 나겠다.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만 찍어보자. 그냥 뭐 웃음 코드나 막 이런 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막 하는 막 그런 거 하면은 형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가장 의지하는 동료 선수. 네, 동료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 오산고등학교 다섯 명이 다 같이 올라왔는데 네. 한 명만 굳이 꼽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섯 명 다 같이 항상 그렇죠. 다섯 명 중에 누가 가장 잘생긴 것 같나요? 동범이가. 아, 본인은 아니고 멋있는 몇 번? 저는 네. 세 번째. 아, 세 번째. 네, 좋습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무래도 주영이 형이 어릴 때부터 항상 지켜보면서 롤모델. 네. 아.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일단 FC서울에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서 경기에도 많이 출전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그다음 국가대표까지 되는 게 국가대표까지. 네. FC서울 FM서울 고맙습니다. FC서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귀염둥이 인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